가까운 데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믿고 왔으니까. 그럼 뭐 조립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프로그램 같이.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부품은 잘 사놓죠? 네, 사장님 해주신 대로 바로 사왔어요. 그 파워만 그 700W짜리 그 클래식 통과 그걸로 했거든요 이거. 아, 왜 이걸로 했어요? 아, 뭐 나중에 뭐 거기 하시는 분이 뭐 침대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럴 경우에 연막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해주세요. 근데 600W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뭐야? 키보드. 네. 키보드 빼주시고 가져가시고 부품 8700에 하드 잘 안 나오고 싶은데. 네, 얼굴 안 나와요. 거기 안 적혀서 안 적혀요? 네, 얼굴 안 나와. 저만 나와요. 저만 조립하는 모습만 나와요. 그렇죠, 멀리 오셨으니까. 아,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막. 아, 근데 아니, 컴퓨터는 비싼 거니까. 그렇죠. 동네에서 하셔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8기가짜리 두 개. 8700에 860F, 보드는 Z370M, 요거랑 이렇게. 조립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품 사셨고. 뭐 쪄야 되지 않나? 제가 할게요. 네. 아. 저쪽에 기다리신 거예요? 원래 이거 해야 돼. 이거 또 있어요. 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왜 시간을 물어봤냐면 늦게 오시면 이거 먼저 할까 하다가 이게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놈이라. 아, 그러면 요 쿨러는 안 넣을 거죠? 네, 사제로 넣어드리고. 아, 이게 기본 쿨러잖아요. 기본 쿨러. 네. 근데 저 케이스가 미니 케이스라서. 이게 옆으로 뚱뚱해가지고 작은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게 말만 미니 케이스지. 미니 케이스가 하시나 봐. 응? 나 오늘 맨날 하는 게 이런 거니까. 트리티. 내가 이거는 원래 이제 FSP가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권해준 거예요. 700W를. 차이 안 나더라.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원래 뭐 100W, 500W, 600W 차이 뭐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니까. 중국산 아니에요, 근데? 중국산이? 네. 어떤 게? 부품들이? 거의 다 그렇죠. 이거 다 중국에서 만들고, 대만에서 만들고, 뭐, 다 그런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뭐, 삼성램도 이것도 아마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아니고 8700이야. 네, 알아요. 8700K는 요거 넓적하게 생겼어요. 아, 진짜? 네, 요게 케이스가 틀려요. 요거 반만 해요. 좀 크고. 아. 네, 그게 좀 틀리고. 요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네, 충분해요. 근데 이거 SSD가 이거 말고 뭐 좀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요? 근데 그냥 이거 그거 됐고 그냥 이거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그거 거기 컴퓨터에서? 네.
좋은 게 있대요? 삼성이 짱이기 삼성보다 좋은 게 있어요? 아니 그 뭐지? 삼성인데 네. 뭐라 그러던데 아 M2 M2 얇은 거? 여기 끼는 거? 조금 더 비싸네요. 네, 고기 조금 더 비싸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M2는 이제 여기다 꽂는 건데 그 속도는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게 더 빨라요. 근데 사람이 실제로 체감하는 건 속도 차이는 없어요. 느끼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발열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삼성 거 이거를 추천한 이유가 예. 아무래도 요거는 고장이 좀 덜 나요. 발열도 좀 적고 하니까. 하드디스크도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토시바 걸. 토시바 걸 냈어요? 네. 잘하셨어요. 토시바가 리테러를 하려다가 네. 그냥 저걸로 하고 외장 메모리를 그냥 하나. 아 외장 하드. 그걸 하나 이렇게 백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외장 하드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외장 하드 하나 다 하시면 되니까. 하드야 뭐 하드는 큰 게 좋긴 한데 손님 많으신가 봐요. 네? 손님 많으신가 봐요. 아니 별로 없어요. 오늘 좀 생각했는데 출장 갔다가 출장 몇 건 갔다가 오늘은 조금 한가하네 원래. 네. 자기 쓰던 게 저게 아이폰이다 보니까 개통한다고 XS? 네, 뭐 새로 나온 거 있어요. 그거 한다고. 내일 개통한다고. 예약 구매? 집이 어디라고 하셨더라? 대학 조남 동대문이죠. 조남도? 좀 더 가야 돼. 저 옛날에 그쪽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강북구 쪽은 바삭하게 잘 알죠. 지금 다 아시겠네. 도봉구, 노원구 뭐 쪽 다 저 원래 살아. 강북구 쪽은 싸가지고 조남동 쪽. 뭐 원래 고향도 그쪽이고. 이게 이제 CPU 쿨러. 예. 좀 이제 깔맞춤, 원래 이제 하얀색으로 깔맞춤 하고 싶으면, 요거 쿨러가 하얀색이잖아요. 보드도 하얀색으로 넣으면 되긴 해요. 근데, 갬성, 하얀색 갬성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 안 돼.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녹화가 안 되네. 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자기 찍히는데? 어디가 찍혀요? 아, 안 찍혀. 얘 와이드로 해놔서 안 찍혀. 내 거. 오! 아, 케이스! 이거 챙기시고 올릴게요 그냥. 네 올려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솔직히 저 이거는 처음 조립해봐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립해봐요. 지저분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케이스 이게 선정량이 이게 좀 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선을 짱 박아야 돼. 그게 이거는 이렇게 생긴 놈이구나.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이거 떼도 돼요? 네. 떼도 돼. 드라이버도 들어있어. 좋네. 아, 이게 드라이버, 이게 케이스가 작으니까 드라이버를 이렇게 넣어놨네. 좋네. 손님도 깔끔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파워 이게 케이스 자체가 작아서 손님은 좀 힘들어요, 이런 거. 의사 같으신 의사. 응? 그러면 켜 보자. SSD. 자신감 있으시고 하니까 그죠? 자신은 없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재미삼아 이제 찍다가 손님도 그니까 유저들로 반응도 보고 이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가지고 물론 욕도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어? 욕도 많이 하고 댓글 저기 뭐야 일단 아니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공격도 들어오고 막 니가 뭐 PC 여기 뭐 사장 맞냐 뭐 이런 것도 많고 악플도 많고 악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악플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처음엔 그게 좀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엔 그게 조금 힘들었죠 지금은 상관없어요 극복이 되지 어느 정도 여기가 들어가는데 악플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특히나 이 컴퓨터 쪽은 아는 사람들이 뭐 이게 잘 물론 이제 저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악플 엄청 봐줘 이 쿨러 높이가 딱 맞네요. 이게 피면 되죠. 이건 상관없어. 어차피 방울판이라서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 손 많이 벼요. 이게 발칵 없긴 하겠네. 몇 번 벼요. 조심하셔야.
좀 요구하고. 네. 제가 지금 저희 뭐야 집에서 또 서버로 쓰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문서용으로. 네. 그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버로 쓰는 컴퓨터가 있는데 뭐가 안 돼? 포맷, 아, 포맷 너무 오래 안 쓰다 한 5개월 안 썼는데. 네. 그거를 포맷을 하고. 네. 포맷을 해야 돼요? 네. 요거 하시고. 충분하네요. 거기 들어가니까. 네, 충분해요. 들어가면. 네, 들어갈 때가 여기 높이가 있어서 그렇지. 네. 거의 뭐 왜 그랬는지 알겠어. 여기 딱 맞네. 진짜 거지 없는 거야. 다음부터는 요거 사오지 말라 그래. 이거 그래야겠다. 성격 버리겠네. 이게 짧긴 짧긴 짧네. 안 맞아요? 아니 잘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딱 맞는 거예요. 응. 기다리고 안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고. 인터넷 보니까 난리 났어요? 네, 뭐 컴퓨터 막 400, 500만원짜리 쓰고. 400, 500만원짜리? 예! 아, 예. 그런 사람들 돈 많으신 분들이지. 그렇게 400. 아, 이것도 써야 했는데, 사면 되지. 이것도 얼마, 얼마, 200 주셨나? 네. 네. 비싼, 비싼 거죠, 솔직히. 싼 건 아니죠. 저도 이렇게 좋은 컴퓨터는 안 써봤어요. 근데, CAD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2K랑 렌더링 돌리면. 렌더링 할 때. 그렇죠. 렌더링 할 때. 뭐, CAD? 예. CAD 하시고. 아니, 이건 딴 케이스 있는 거 나서. 나사가 왜 보내라고? 이 안에 꽉 찼나, 그죠? 확실히. 아유, 꽉 차죠? 응. 진짜.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방이 안 됐어요? 미남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이건 민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래, 제 상품. 실물이 더 나으신데요? 감사합니다. SSD 달려있어요? 뭐 관련된 거는? 안 달려있을 거, 뭔지 모르겠어. 안 달려있을 것 같아. 하드디스크 같아. 500기가인가? 파워가 뒤로 들어가라고. 이거는 파워가 뒤로 들어가네. 이 케이스도 저도 처음이라. 근데 그래도 사장님 많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처음 보는 거라도 이렇게 많이 헤매질 않으시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진짜 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금방 잡죠. 헤매는 경험이 있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긴. 아래로 가야 되는구나. 위로 올라가는 선은 몇 개가 안 돼요? 아니면 사장님 이거 지금 집어넣으면 정리가 안 될까? 정리하고 넣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 아, 어차피 넣고 정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 거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 네. 왜냐면 이제 쿨러가 이제 밑으로 가게끔 이제 배출이 밑으로 되게끔 돼 있는 거라서
글씨가 뒤집어져가지고. 아 설명. 아 그건 원래 그런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원래 그런 거야. 당황하셨죠.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글씨는 없 글씨가 없어요 또. 아 없나? 아 있구나. 여기는 또 이렇게 보면 또 글씨가 정상적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아 양옆 뒤 뒤집어져 있구나. 아 네, 그렇죠. 처음 하시면 쉽진 않죠. 진짜 이거 하다가 이제 뭐 하나 풀어지면 이제. 그래서 이제 조립등 맡기고 그러시는 거. 아 하면... 내가 피눈물 흘리면 깨닫는 거지. 안 짱짱해. 이거보다 더 짱짱한 거 많아요. 이거는 지금 널널한 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거 한번 이렇게 묶어줄까요? 네. 이렇게 한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묶어달라. 80이 나왔죠. 2080 Ti 100. 2080 Ti가 얼마야? 100만, 150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보스는 뭐 얼마 전에 나타났어요. 제가 엄청. 이게 크기는 이거 아니야. 그래픽 카드 요금 아니야. 아 이거 엄청 크네. 자, 이것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6070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장이 되긴 하지만. 아, 되게 큰데. 돌아가봤죠. 에이에스만, AS에 대해서만 욕하지 다른 거에 대해서 욕하진 않아요. 근데 AS가 왜 안 해줘요? 잘 안 해주지.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안 들어간다. 아, 진짜 아, 진짜 뛰쳐나가. 쫄았어요. 쫄았어요? 아 이쁘네 이렇게 꽂으니까. 이쁘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옆에 가리잖아. 아, 그 유리잖아, 유리. 아, 옆에 유리. 아, 유리구나. 플라스틱이잖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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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옆에 유리죠? 그러니까 이쪽도 예쁘게 해주셔야지. 다음은 컴퓨터들은 윈도우 10만 깔려요. 이것도 윈도우 7 안 깔려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적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편해요. 옛날 사람이라. 아, 저도 옛날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아까 그거 사면 다 제대로 꽂혔, 이거 꽂은 거 맞죠? 네, 다 꽂았어요. 그러면 막 불씨 연기 나고 불씨 타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전원 켤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야, 전원을 네. 켜주십시오. 저쪽, 네, 왼쪽 거. 네? 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안 켜줘. 잠깐만, 잠깐만. 왜 안 켜줘? 아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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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있습니다. 아 그냥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땡땡땡땡땡.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부팅이 되는 걸 부팅되는 걸 이제 봐야 되니까. 원래 좀 오래 걸려요 저, 부팅하는 게. 좀 떨었어요. 네. 좀 떠셨어요. 아 예. 예, 예 아 양풍입니다 양풍. 예.